근데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좋아. 일을 내보니까 딱 일까지 많게 챙겨줘. 네. 감사합니다. 사업적인 우리 사장님이 공을 치고 나서 캐디 점수 주잖아. 네. 그렇죠. 뭐 A, B, C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점수를 준다면은 아주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어. 뭐, 2플러스, 3플러스. 어? 어,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납품의 달인 글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눈이 온다해서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지금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에서 5시까지 안에서 뭘 먹지를 못한다고 그러네요. 지금 차에서 정동이랑 김치. 자,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죽도 있잖아. 죽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뒤로 내려가는 경우가 가끔 있나요? 이게 좁은데 뒤가 어때요? 뒤로 하는 게 좁혀져. 계단 천장이 낮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내려갈 수 없어서 지금 뒤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임 주주들이 다 사장님들이 돼가지고 근데 당구의 열정이 다들 많은 사람들. 여기 당구 약간 미친 분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런 당구장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오픈했는데 그 못 봤죠. 여러 주주를 체질해가지고 하나 설립하는 게 밴드에다가 그 유튜브에다 잘 한번 올려주고 보세요. 우리만의 노하우를 왜 안 줘? 당구장 시설에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 바랍니다. 무엇보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박 기자님, 네. 중요한 게 주판대를 지금 벽걸이 하나 가져오라 그러고 웨스턴 580 그 스탠드 허수아비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실상 이제 계산적으로는 통로 들어오면은 이쪽을 공간을 더 줘야 맞아요. 카운터 적게나요. 제가 이제 계산하기는 여기에다가 이제 벽걸이를 걸고 의자는 여기에 이제 알아서 여기서 준비하시라 했거든요. 일단 이쪽 부분이 공간이 지금 딱 타이트하게 딱 맞습니다. 지금 딱 맞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당구대 킹코브라 V대대 끝선까지 큐대 맥시멈 공간을 주고 이쪽 공간 1800 정도 떨어집니다. 하부 수평과 공간 수평을 다 맞추고 열선 작업 중입니다. 일단 열선이 다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석판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글로벌은 지금 당구대 철거할 때 보시면은 예전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도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 경우가 있거든요. 테이프로 감게 되면은 여기에 끈끈이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조립 시 참 제거하기가 좀 귀찮고 또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식 자체를 바꿔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쪽까지도 커버를 안 했는데 현재 이제 저희는 이 된방 이 끝부분 이동간에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참 전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다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사실 신품 A급도 선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기스가 많거든요.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하부 필링 커버와 그린잇 작업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사업 한참 전화하고 다닐 때 그 옛날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유튜브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녹화 중입니다. 이거 잘 됐네. 아니 뭐 너무 그냥 선수도 완벽하게 이렇게 잘 하고 하는 거 뭐 제가 또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두 개 올린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하나 남았어. 제가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기존에 이쪽 바닥이 여기보다 얕았어요. 여기가 높아요. 원래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됐던 거라서 수평이 좀 어려운 거죠. 이쪽으로. 돌이란 게 정말로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름도 돌이잖아요. 당구 다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 돌겠네. 중대 수평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대대 세대 정밀하게 수평을 잡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 의료 보건본대에다가 예전에 어떤 거 넣었죠? 지금 이게 좀 타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얘는 강도 같은 센 허리바대라고 자동차 판금 해가지고 아예 면마 측도 쓰는 허리바대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보건본도하고 석고하고 중대할 때는 지금도 중대할 때는 보건본도와 석고로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하나 하면 대개는 뭐 하자 있잖아 뭐 문제 있을 때 흔들려면 서로 흔들잖아. 그렇죠. 당장 사연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피해지더라도 석고는 통증도 빠르게 주면 막 일어나가지고 빨리 오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간단하니까 부풀어지지 않아. 그렇게 부풀어지진 않아. 아, 네. 미세한 부분까지 잡기 위해서 더 나은 제품으로 견고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질이 어떤 거 혼합한 거죠? 포리바대. 아, 포리바대.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포리바대만 쓰면 안 되고 경화제도 모든 거. 경화제를 같이 섞어서. 예, 그래야 적응한다. 예. 일단 저는 포리바대라는 걸 처음 봅니다, 지금. SP가 하고 도착했는데, 지금 현재 당구장 간판 가는 도중이라 지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모임의 회장님이십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거 동그란 거 하나만 달고 끝나는가 보죠, 회장님. 아니, 우리는 다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예쁜 사람들도 잠깐 크게 중요하지만 지금 계단 상황이 작업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물품이 많고 꺾이는 공간이 좁아서 약간의 작업의 애로점은 있습니다. 작은 제품은 상관없는데 SP 가구는 운반과 조리까지 다 맡겼지만 작업 여건이 힘든 관계로 여러 분야 분들이 힘이 덜 들게 한 손이라도 제가 거들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이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다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근데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좋아. 일을 내보니까 다 일까지 많게 챙겨서. 네. 감사합니다. 글코는 당구대 전국 투어 중이라 잠도 안 자고 이동 거리가 있어서 20시간 풀로 작업을 했는데요. 동그라미 주주님들이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서 피곤한지 모르고 잠시도 안 쉬고 풀로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쯤에 제가 방송에서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제일 신제품이에요. 폭은 좀 뜯어도 될 뻔인데 이만큼 이만큼 요게 이만큼 뜨네 안 지니까 이만큼 또 넓은 게 낫죠. 한번 앉아보세요. 자, 첫 게시입니다. 게시 모두가 아니, 원하는 내가 섬세함. 내가 알아서 해놓을게. 예쁘게 예쁘게 해놓을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벌써 식사 시간이네요. 성심여대 30년 맛집 찾아서 가성비 높은 점심 맛나게 먹겠습니다. 일단 돌 수평을 다 마치고 탁과 핀 제거하고 일단 현재 기존의 수평 차는 제거 후에. 아, 그리고 아스트로 고무는 빨간색이 신형입니다. 중고가 들어가도 고무를 만져보고 제품을 검토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납품이 대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구대 조립은 다른 건 없습니다. 경험 많고 AS가 나오는 기사님을 섭외하면 되고요. 저희 글로벌은 조립 고수와 납품의 고수가 소비자분들 궁금한 점이 생기기 전에 완벽하게 편안하게 알아서 모십니다. 이거는 보통 다른 기사님들이랑 가진 거랑 좀 다르게 약간 개조하신 것 같아요. 서울 쪽은 절반을 나눠서 두 분의 기사님을 섭외합니다. 이유는 거리도 있고 하니 AS가 발생 시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작업 기사님은 저희 글로벌과 20년 이상 함께 해왔고요. 굉장히 침착하시고 꼼꼼하셔서 AS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당구대 수출권 전담으로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잘 구릅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 아스트로 고무에다가 일단 특징 중재도 이제 보통 CG 90% 이상이 CG를 하는데 이제 그거 가격이 3배 이상 되는 거 특지로 들어왔으니까 예, 그럼 참 좋습니다. 쿠션 청갈이 다 하고 바닥 청갈이 다 완료 후에 지금 전방 볼트 체결하였습니다. 윙클럽 아스트로 고무의 열선 예, 기본 풀옵션이고요. 차는 특지로 깔았습니다. 상업적인 우리 사장님이 공을 치고 나서 캐디 점수 주잖아. 네. 그렇죠. 뭐 ABC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점수를 준다면은 아주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어. 2플러스, 3플러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일단 컴퓨터 빼고 다 마무리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단 대대, 세대, 중대, 세대 시설 마무리 되었고요. 대대는 킹코브라 V 최신형 허리우드 제품입니다. 고무는 백터 고무, 천은 시모니스 300, 최고급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대대 주판대는 더 스페이스 1인용, 2인용 세트 의자입니다. 그전에도 많이 납품된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개인큐 보관함은 실버 타입입니다. 가운데 중대는 기둥과의 벽과의 간섭이 있어서 이쪽은 통로이기 때문에 주판대를 기둥에 설치하고 큐꼬지를 왼쪽으로 붙이고 이쪽에 1인용 의자가 들어갑니다. 실버 큐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뭐 동영상 찍어서 올리실 때 네. 뭐 나중에 이거 좀 드리실까요? 아 제가 혹시 유튜브 그 네. 글코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글코 치시면 나옵니다. 글코? 아 글로벌 거래 글코? 네. 어우 바로 하시네요. 한번 쳐보세요. 제가 최근에 글코 보톡이 치시면 바로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제가 다 편집합니다. 학원 두 달 가서 배우고 공부 한 1년 했습니다. 이거.